네, 안녕하세요. 도시교회 다시 10번째 단원 들어갑니다. 도시교회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꼭 해야 하는 일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이제는 자신의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즉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대변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또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도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도시로서의 교회를 도시를 교회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도시교회라는 프로젝트는 우리 또 의회나무 선교단체에서 첫 3년 반 사역을 이제 입문한 자들이 반드시 바라보고 배우고 또 생활화해야 하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교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돌아보시고 계속 훈련하셔서 열매를 통하여 점검케 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경험해 나가시기를 예수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10번째 도시교회 10번째 순종과 기도의 지도를 그리라. 네, 그렇습니다. 지도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맵핑하다라는 거는 실제로 생각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렇게 바라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또 미리 계획과 확연한 하나님의 기획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지케 되기 위한 훈련. 그래서 cognition by God.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말씀하게 하시려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죠? 그렇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일이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하니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삶 즉 하나님을 인지케 될 수 있는 흐름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을 인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케 하시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의도를 배워가죠. 하나님의 의도를 배워가는 흐름 중에 하나가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듣고 기록하고 적용하여 그래서 그 기도의 지도를 그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순종과 기도의 지도 그랬죠. 순종에도 지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로만 순종한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순종했는지 그러면 순종의 어느 부분까지 했는지 끝까지 순종했는지 온전히 순종했는지 하는 것을 온전히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흐름이 생겨만 합니다. 안 그러면 막연히 믿고 실제로는 막연히 믿어 안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과 기도의 지도를 그리라. 훈련입니다. 자, 기도의 지도를 믿음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쭈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끝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알파 되시고 하나님 오메가 되시고 알파 메가의 힘이 계속 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운동력이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순종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순종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제가 온전히 구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 기도와 순종이 연결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치고 나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또다시 여쭈어보고 순종하면서 그 흐름의 예민함, 디테일, 세밀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기도의 연결점이 있는지 만약에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없으면 중언부언한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막 함부로 얘기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조른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명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되어 드렸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명하세요? 그래도 하라고?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죠?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직접 하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임팩트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자, 10-2.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는 계획 속에 들어가라.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버릇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건 잘못된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쭈고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관철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수 있어요. 예, 성령에 이끌려 실제로 그렇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LA에서도 스킵로 도시에서 가장 마약하신 분 많고 집도 없는 분들이 거기서 그냥 쓰러져 주무신 분들이 많은 곳에 정중앙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셨을 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꾸미고 아버지 창고 짓고 살라고 하실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분명히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한 거거든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할 것을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자꾸 배워가게 됐던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는 계획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뭐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대강 얼버무리지 마시고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실제로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실제로 열심을 다 내야 돼요. 시간적인 스케줄을 그래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막 굉장히 간절한데 여러분의 시간의 스케줄에 주로 무엇을 하세요? 자,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내는 그게 내 우상이에요.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내는 그게 내가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예. 시간적인 스케줄을 점검하라. 예. 그 다음에 자, 그게 다 나왔으면 이제는 올인할 때가 됐습니다. 올인해야 돼요. 모든 마음, 모든 힘, 예? 모든 성품을 다하여. 올인이 뭐예요? 다 거는 거죠. 다. 예. 하나님에게 전부를 거는 거예요. 얼만큼의 전부냐고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 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라! 전부를 걸라! 전부를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3. 눈에 뭐 들어왔는지 좀 아프네요. 10-3. 날마다 즉시 순종하여 나아가는 순종 지도를 그려가라. 아까 시간적인 스케줄을 점검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뭘 하지? 언제? 어떻게? 나가서 무엇을 하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그러고 엎드려서 망상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걱정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불평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무엇을 순종했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지? 얼만큼 시간을 들였지? 내가 때를 얻건 못 얻건, 내가 결과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나는 나의 할 일을 했나? 하나님께서 어디를 돌아보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허탕을 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마음이 실제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럼 실제로 허탕이라도 치려고 도는가? 예. 여리고성을 돌라 그럼 내가 도는가? 소리 지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잠잠하면 돌라 그럼 그렇게 하는가? 실제로 그 일을 구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놔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 안 들으면 체휼도 하시고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날마다 즉시 순종하여 나아가는 순종지도. 아, 내일 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무엇이 있으면 할 거야, 무엇이 되면 할 거야, 하나님 이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면 내가 할 거야. 다 거짓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긴박감을 갖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나누고 하루의 스케줄을 정확하게 쪼개서 점검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팀은 저는 일주일에 그래도 두 번, 즉 3일에 한 번씩은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3일에 한 번씩 다이내믹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처복종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흐름이 계속 훈련이 돼도 3주에 한 번, 저는 또 한 번 봅니다. 한 달이 아니라 3주, 21일.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금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21일 동안 금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결정을 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는데 21일이 걸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 있는 그 흐름을 믿고, 자, 날짜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컨셉트니까 꼭 21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굉장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직접 해보십시오. 직접 해보시고 일주일에 두 번, 다시 3주에 한 번, 또 매달에 한 번, 월간 계획을 딱 해서 3주에 한 번 했지만 남은 시간도 피치를 올려서 올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는가, 약속하신 걸 내가 드렸는가,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 1사분기죠. 그게 자꾸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하시다 보면은요, 본인이 보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허풍쟁이인지, 본인이 얼마나 게으른지, 본인이 얼마나 악한지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점검을 안 하면은요, 주로 자기는 자기 편이거든요. 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편을 들기를 원하는 그런 연약한 육신의 죄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이끌리고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꼭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년에 한 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해 그 yearly resolution에서 올해 하고 싶은 거, 올해 하나님이 했다는 걸 매해 첫 며칠 날만 그럴 때가 많죠? 아, 근데 이것이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안 하면은요, 맨날 매해 똑같은 얘기 씁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많죠.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3년에 종합하여 전체를 점검하고 분별하라. 우리가 왜 의의 나무들은 3년 얘기하냐면 3년 반, 즉 4년째 거룩하여지고 의의 나무로서 한 도시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올인하잖아요. 부흥 옵니다. 예, 부흥이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자, 부흥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부흥입니다.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점점 더 보는 삶의 흐름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네? 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흐름에 많아질 수, 뭐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뭐 흐름이 더 커질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겉으로 커진다고, 숫자가 많아진다고 다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흐름을 허락을 하십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10-4.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일들을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요, 와, 이거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군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나무, 의의 나무, 그죠? 이사야서 61장, 그래서 약속하신 그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접. 그러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 이거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뭐,
뭐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 뭐 우연히 일치지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온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대강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굉음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도시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훈련하고 공부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것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은 당연하다. 기사와 이적은 당연하다. 우리 같이 한번 복창해 볼까요? 기사와 이적은 당연하다. 아멘. 기사와 이적은 당연하다. 우린 기사와 이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렇다고 뭐 이상한 걸 원하기를 바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사,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싶은 기사와 이적이 우리가 계산할 수 없게 나타납니다. 계산 불과 예측 불허. 이게 날마다 믿어도 이게 맨날 새로워요. 그죠? 날마다 새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위대하게 경험했다고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오늘 명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는 또 새로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직접 일으키신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구하라. 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도시에 보내셨잖아요.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도시에 있는 이유가 우연이 아닐진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셨으니 제가 순종을 원합니다. 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지,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저의 순종을 받으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구하라. 반드시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요? 그렇죠.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구하지 못한, 구하지 않는 게으름도 있거든요. 게으름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기적 가운데에는 또 굉장히 아름다운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만남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타이밍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의 기적이 있고 타이밍의 기적이 있어요. 정확한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정확한 어떤 순간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할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천사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천사일 수도 있고 사람처럼 생긴 천사일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타이밍이 카이로스의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지금 어떤 그 순간이라는 그 하나님의 순간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우연 같으나 다시는 올 수 없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필연이 있습니다. 그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또 있어요. 사회적인 급변이나 변화나 정치, 경제, 문화의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인도하여 주사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흐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드러내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안 믿어버리면 그것도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면에 개입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으셔야 한다? 아멘!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구해야 되죠. 하나님, 개입하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도 팍스 로마나 사건이나 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많잖아요. 베드로가 무덤에서, 아, 무덤이 아니라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죠? 붙잡혀왔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죠? 그렇죠. 지진으로 개입하시죠. 또 어떻게 개입하셨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죠. 깨우느라고. 베드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그렇죠? 자, 지진이나 뭐 요새 같은 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어떤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의외나무팀, 뭐 닉네임 오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 때 지금 때 더 많이 사실 일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사역들과 비교가 쉽게 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상파울 브라질에서도 그렇고 볼리비아 라파즈에서도 그렇고 뭐 LA 뭐 굉장히 하나님 멕시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죽일 일이 없어지고 예배가 줄고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전투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시를 믿음으로 탈환케 하는 일을 허락을 하셨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하시고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나 이런 모든 것이 바뀔 때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알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에게만 온 마음과 영혼의 길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10-5 순종을 멈추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아는데 안 할 수 있잖아요. 원한다고 그러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멈추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순종을 하고 싶다가 순종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하고 싶을 뿐이지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싶다도 순종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있다는 느낌, 순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순종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순종이지 순종을 하고 싶은 것도 순종이 아니고 내 느낌이 있다고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해야 순종인 거예요. 자, 순종을 해도요, 또 얘기했어요. 순종의 시작이 순종이 아니고 순종의 중간이 순종이 아니며 오직 순종의 끝맺음이 순종입니다.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세요. 그것만이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시교회 이것도 이제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대로 끝을 내죠.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녹음이 또 잘못돼서 소리가 잘 안 돼갖고 다시 한번 보내드리는데 자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오병이어 유니폼을 입고 의외나무 사역 유니폼을 입고 했는데 빨래를 한 지금 순간이라 와이셔츠 입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직 순종의 끝맺음이 순종이다. 그러니 순종하고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끝을 내라. 얘기합니다. 자, 순종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흐름 가운데 또 굉장히 중요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기도라는 순종입니다. 생명기도를 멈추지 말라. 생명기도? 생명기도가 뭐지? 네. 생명기도는 움직이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곧장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순종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기도가 생명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스케줄 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해서 순종을 받기 위한 생명기도를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중언부언하게 되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한 말도 하고 헛소리만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생명기도. 생명기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행동한다. 근데 기도했는데 기동이 행동 범규로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저 어느 선지, 어느 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물질도 보내고, 실제로 연락도 하고, 실제로 그 문제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치고 들어갈 영적인 어떤 장벽이 뭐가 있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보고, 매달리고, 또 몸도 가고, 그래야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실체가 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네,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행동한다. 기도한다 하며 행동하지 않는 자는 중언부언하는 자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무엇인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이제 중보기도 부탁해요. 누가 아픈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한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궁금해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물과 하셨나? 그 다음 흐름이 뭔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고 어떻게 그 다음 사건이 진행이 되는가? 관심이 없으면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기도할게요. 기도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죠. 뭐 대답이 no, 아니요, 싫어요 하지 않고 뭐래요? 기도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어떻게 싫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실제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답을 줘야죠. 하나님 예입니다, 아닙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얘기 안 하면 그냥 둘러댄 거죠. 네, 정직하게, 의롭게, 옳게, 바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모두 다 그래야 되겠죠. 자, 니은 10-5의 니은, 기억은 생명기도로 멈추지 말라였고요. 니은, 하나님께 그날이 전부인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끝까지 해나가는 것을 오늘 하도록 하라. 네, 긴박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기도를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갔네, 또 내일 또 기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긴박감을 갖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거를 바짝 붙어서 바짝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긴박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실제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오늘 하루 전부를 걸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 흐름은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전력으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흐름으로, 그 패러다임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10-6. 실질적인 흐름을 해 나가야만 한다. 네, 같은 말 같은데 다시 강조하며 더 설명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흐름을 해 나가야만 한다. 항상 물어봐요. 실제는 뭔데? 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네. 본인에게 좀 다그칠 줄도 알고. 그렇죠?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무릎 꿇고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세요? 지혜를 후히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달라하세요.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종교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효율적인가 생각하세요. 많은 흐름을 보면은요, 본인이 냉정하게 봐도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걸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죠. 벌써 내가 보기도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아니죠. 그죠? 항상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의 흐름에 대한 파급 효과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눈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흐름과 순종하는 그 흐름에 따라 그거로 인한 여파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검증하고 열매를 통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열매 검증과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훈련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건 여러분과 여러분이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또 팀으로 가르치는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걸 훈련해야지 스스로 하지. 맨날 말로 하고 그냥 다이로그로만 아 아멘 아 좋습니다 아, 믿어요 아 좋네요.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후세대 그렇죠? 또 그 다음 세대 가르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으니 내가 너의 열심을 보았으니 내가 너의 성실을 보았으니 내가 너의 전부를 받았으니 이제 나의 전부를 보여주마 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행복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